타트 체리 스무디입니다. 스무디? 아, 스무디. 스무디. 오, 시원하고 맛있겠네. 지금 날씨랑 딱 맞잖아요, 그쵸? 야, 안 그래도 그 저 타트 체리를 그 요구르트에 섞어 먹으면 맛있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내 마음에 쏙 들어와가지고 스무디. 네, 타트 체리와 요구르트만 섞어도 되지만 만성염증 줄이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선택한 한수는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오, 맛있겠다. 근데 타트체리랑 파인애플을 이렇게 함께해서 넣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분이 타트체리 속에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퀄세틴 성분하고 좀 효능이 비슷해요. 그래서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고요. 또 몸속에 쌓인 독소를 찾아내서 배출시키고 항염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거에 좋은 걸 더해서 슈퍼로 만드는 슈퍼로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여름철에 또 장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 파인애플, 타트체리, 요구르트를 섭취하면 장 건강을 지키고 기력 회복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잘 생각한 거네. 자, 그럼 타트체리 스무디 만들어 볼까요? 네, 정말 간단합니다. 파인애플 50g을 먼저 준비를 해서요. 종이컵 반컵 정도 양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넣어주고 그다음에는 요거트를 넣어줄게요. 요거트 집어넣네요. 파인애플에 단맛 있으니까 예. 무가당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요. 아, 벌써 맛있죠? 맛있죠? 예, 벌써 맛있어요. 네, 그리고 시원하게 얼음도 넣고. 예. 어, 진짜 얼음 넣었네. 어, 얼음 넣어요. 그다음에 타트체리 원액을 넣겠습니다. 또 색깔도 들어가나요? 얼마나 넣어야 되는 거예요, 원액은? 원액은 소주잔 반잔 정도의 타트체리 원액 한 30ml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함께 갈아주시면 되거든요. 딸기 스무디 같아. 네, 색깔 참 예쁘죠? 핑크핑크하네, 진짜. 자, 이렇게 시원하게 마시면서 만성염증도 줄이는 타트체리 스무디가 완성됐습니다. 네. 하루 한 잔으로 만성염증 줄이는 타트체리 스무디. 근데 타트체리 네. 먹을 때 주의할 점 같은 거 있을까요? 네, 타트체리를 과다 복용하면 설사나 복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액이나 주스로 드실 때는 50ml 정도 드시고 또 말린 타트체리로 드실 경우에는 하루에 15알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맛있다고 자꾸 먹으면 안 되겠네요. 네. 딱 정량만큼만. 아주 좋네요. 네. 자, 하루 한 잔 맛있는 타트체리 스무디 드시고 몸속 만성 염증 줄이시기 바랍니다.